2011년 연간 컴겔 빌런 총결산 SSD 제왕절개 그래픽카드 이렇게 끼는 거야? 어떻게 낀 거야? 어? 창의적인 병신이래. 케이스 방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쪽 덮개 뜯어내고 그 나사움에 글카 고정했대. 쿨러 유두 빌런? 쿨러 이 유두 같은 걸 잘라놨대. 뭐야 이게. 케이스가 작아서 안 맞길래 고정인데 이러니까 딱 맞더라고. 벤치로 삐뚤 하나씩 뜯어냈음. 히트파이브 자른 거야? 미치겠네. 게임 디코에 노트북 부수다 수은 중독됨이 중독된 애 있대. 수은 중독됐대. 여기다가 수은을 쳐 발라놔 야발 막 인생 망했어. 이거 보고 수은인 줄 알았대. 썸을 보고 낮에 컴퓨터가 3, 4시간마다 꺼진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먼지 청소하니까 안 꺼지고 잘 돌아가네요. 고맙습니다. 어! 어우야. 어우, 실하네. 실해. 아주 그냥 실하게 꽉 차있네, 이거. 어, 야. 모니터를 샀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아, 여기는, 아니, 미친. 저렇게 슈퍼 삼성 모니터 이렇게 옆으로 엄청 긴 와이드 모니터 산 다음에 해상도 1080도 안 되는 스타를 돌리고 있는. 날씨도 더운데 보고 갈래? 이게 왜 끊어졌냐? 아이고, 아이고. 순행은 터진 순행과 터지기 전 순행으로 나뉜다. 관리 못하면 짭수나 사라고 제발! 짭수나가 뭐예요? 짭수나가 뭐예요? 아니 짭수도 모르면서 왜 커스텀 순행을 하냐고 지금! 어? 어? 지금! 진짜... 쿨러가 휘어서 왔는데 그냥 쓰래. 아, 이걸 그냥 쓰라고 한다고? 미쳤나. 컴봉이 멋있다. 이게 뭐야? 아 본체 위에 토했다. 아 이런 아 본체 넣었더니 글카 죽었대. 아, 이런 놈들 제일 나빠. 빨리 욕조에 물 받고 담아놔라. 당근마켓 이 새끼 뭐냐? 왜 왜요? 어 저 옷을 입으시고 좀 네. 저기 와주세요. 난 의외로 저 아는 아재 좋더라. 그냥 쿨거래 가능. 무조건 쿨거래래. 모니터하면 비싼 거 사라. 둘이서 인사하네. 예의 바른 새끼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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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코 빌런. 시원한 민초 아이스크림. 민초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예. 본체 유리가 깨졌나봐요. 강화유리는 깨진 강화유리와 깨질 강화유리만 존재한다. 스파이더맨 신작 떴냐? 내 거면 왜 뜨냐? 오, USB 자동 감김 케이블 감다가 모니터에 후려박음. 단결되면 켜져야 되는 거 맞지? 왜 내 거... 1000원을 안 꽂았잖아. 전기가 무슨 와이파이냐고. 증기는 조상님이 넣어주니? 나도 4099 오너다. 머리 숙여! 뭔지 모르겠네요. 그날이 온 컴퓨터. 터지기 전 순행인데 터진 순행이네요 이제. CPU 샀는데 썸머그루스 발라져서 왔대. 여기 보면은 CPU 썸머그루스가 그대로 발려져 있고 미개봉인데 봉인실을 잘라져 있고. 스티커 있으면 온도 높아진다고 해서 스티커 뗐는데 저건 뭐야? 아 저게 메모리 다이야? 뇌를 모아버렸죠? 온도 이제 안 올라갈 것이래. 고민 해결. 작동도 안 되니까 온도 다 오르는 거지. 블랙겜 글카 왔다. 2070S 슈퍼. 왜 슈퍼만 스티커로 붙여져 있냐? 야 이거 뭐야? 아니 여기 그러게 여기 슈퍼가 붙어 있네? 아니 이런 식으로 슈킹을 해? 2070 슈퍼 블랙아웃에. 아 설마 또 스티커 이거 뭐 이런 애들 많아서 스티커 안 떼고 이게 바른 애들 있거든요. 폰 썸얼.
모니터에 또 벌레 들어갔대요. 아니, 모니터 사이에 벌레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애초에 저게 되나 보다. 난 모르겠는데 난 저게 되는지 처음 알았어. 저게 되는 거구나. 물리버그. 진짜 버그임. 저기 부엌 아니에요? 아니 어디야. 게이밍 밥솥. 밥 먹으면서 게임 가능. 존나 세게 당기라고 한 야발놈 나와. 아니 애초에 그걸 왜 믿냐고. 이거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해? 존나 세게 당겨. 아 이런. 컴퓨터 오늘 샀는데 DP 단자 뽑아먹었다. DP를 왜 뽑아먹어? 저게 뽑힌다고 뽑혀 저게. 근데 DP 케이블 눌러서 빼는 건지 몰랐대. 아 존나 세게 당겨. 네, 흐드미처럼 그냥 존나 세게 당긴 거죠. 네, DP는 버튼 눌러야 되는데 걸쇠가 있어가지고. 144Hz 후기. 모기가 60fps로 움직일래 144Hz 모니터로 단련된 눈으로 포착해 나는 한 손으로 모기를 잡는 경지에 이르게 됐다. 난 더 이상 예전에 찐따 같은 60Hz 모니터 오너가 아니다. 당당하게 나는 누구? 144Hz 모니터 오너. 필터 드라이기로 말리다 우그러졌다. 드라이기로 왜 말려? 답이 없다 저거는. 어떻게 필 수도 없잖아 저거. 이거 안 들어간다고? 진짜. 아 되겠냐고. 아 거기는 넣는 구멍 아니야. 표범 하나 이사시켰다. 표범 하나 이사시켰대. 낭낭하게 딱 머리 끝까지 싸. I'm on the water, please tell me. 아이고 또 뭐 하다가 이렇게 깨졌니 또. 아 VR 컨트롤러로 부셔버렸나 봐. 버튼 누르니까 풍선 나오길래 풍선 터뜨리려고 컨트롤러 휘두르다 모니터 터뜨렸대. 뻑. 이게 진짜 파워다. 촌 파워. 뭐야 저거?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저러고 쓰면 이제 폭발합니다. 주인님 택배 왔어요. 어? 어장창. 아이고. 아이고야. 레브라도야. 글카 위에 종이로 1013이라고 적어서 사진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고 이제 중고 거래하는데 적어준 거죠. 그래서 적어서 포토샵을 했어요. 이단다. 믿고 사면 되는 거지. 믿고 한번 사보세요. 어떻게 되나. 형들 도와줘 진짜. 코드 꼽고 전원 버튼 눌러도 본체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그대로 있다. 안 되면 요거 한번 눌러보든지. 아 정말 대항적이다. 뜯어가지고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졌대. 이주했는데.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이 아방가르드하게 생겨먹인 지붕 문제였대. 이 지붕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터진대. 왜냐. 아 이 지붕이 용비늘처럼 생겼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다 태양광 패널인가봐. 어 이게 전파 반사판 역할을 한대. 그래서 저 지붕이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다 반사하고 산란시켜버리는 바람에 실내가 의도치 않은 와이파이 프리존이 되어버렸다고. 어 전부 다 그린 에너지야 니네 와이파이도. 공돌이 회사의 디자이너가 강하면 안 되는 이유. 문과보다 이과인 이유. 어디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 탐방 뭐 컴갤 탐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보자. 아들 엄마랑 스트레칭 하자. 누르기 좀 무섭고요. 죄송합니다. 눈을 떠보니 아스나 씨의 몸이. 이거 누르면 이제 저 안 될 것 같고요. 팁. 잘 올릴 때는 호출기. 자 이것도 누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이것도 누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우 잠옷 세이야 누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하나고 짤 투척. 좀 무섭고요. 어. 김분불 여기야 여기 한참 기다렸잖아. 누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리오. 이거 누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 프레그넌트 한 것 같아. 이거 누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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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짤방이 개웃기대. 무한 스크롤 마우스 짤방. 잘 쓰고 있던 꾸역꾸역 맥북 덮어서 사각마크 정중앙에 굳이 올려가지고 찍어서 무한 스크롤 마우스. 요거 매우 중대사항이거든요. 예, 맥북 보여줘야 되거든. 나는 누구? 맥북 프로 오너. 아, 스텔라 블레이드 스킨 한번 봐볼까? 방금 본 게 스킨슈트거든요. 이거는 등급이 별 한 개짜리래. 별 세 개까지 있는데. 근데 나는 게임 내내 이 슈트를 사용할 거래.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애쉬가 저 발렌타인 되는 건가? 페이 발렌타인? 아니, 너무 난 부럽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카우보이 비밥을 좋아하거든요. 씹던 얘기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도 있잖아요. 부럽다. 오버워치 너무 부럽더라고요. 현명한 블랙알브 플레이어.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집착 개심한 애인. 아, 애정표현 1도 없는 애인. 집착은 질병이다. 그래서 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가슴이 더 큰 쪽을 고르면 됨. 불평. 아, 천재들밖에 없나? 와카페어 농장 퉁빵 뭐 말랑발. 빅 붓바 여성이 나한테 집착을? 나쁘지 않을지도. 가슴이 붓바가 크다고 하니까 모든 게 용납이 되네. 이 캐릭 요즘 자주 보이던데 또 버츄얼 유튜버인가요? 이런 식으로 긁는 거죠, 아재들. 스즈란의 하루희의 우울. 스즈메 문단속 아닌데 스즈메 하루희의 우울인지 뭔지. 외대에는 무츠키 같은 메스카키 더 없냐. 한국 외국어대학교 블루아카이버 동아리 일동. 메스카키가 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 이런 동아리 활동하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알아서 그런 표정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 그림 실력 보고 NFT 업계에 뛰어들라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NFT는 호구 털어먹는 사기라고 설명했지. 그런데 아버지가 나도 알아. 그러니까 호구들 털어먹으라고. I know. I want you to scam people. 친구 한 명 그림 포기하고 취미로만 한대. 그림에 꿈을 접고 쓸쓸하게 부모님이 운영하는 빠리빠리스토 두 개랑 편의점 세 개 중에 하나 받아서 경영 공부한다는데. 꿈을 이룬 내가 부럽대. 개자식이네. 아, 넌 그림 그려서 난 참 부럽다. 나는 엄마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 두 개랑 편의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음식만 먹는 트위터 계정. 이 사람 계정 들어가봐. 똑같은 것만 먹어. 유빈이 식사 계정. 이게 뭐야? 스팸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만 올리네. 햇반에 스팸을 해서 먹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스시 한번 먹었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팸 싱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잘 당연히 알죠. 저도 뭐 유부남은 이런 거 안 먹을 것 같아? 교수님 무슨 생각했을까? 진짜 웃음 참기 너무 힘드네. 학생증 사진 지우는 법 아는 사람. 사진 없어서 아무거나 넣어놨는데 교수님이 바꾸라고 하셔서 이거 어깨지요. 미친 또라이 아니야? 리산 알가임. 리산 알가임. 리산 알가임. 아, 저러고 듄 보러 가는 거야 지금? 영화관이야 지금? 아, 그런데 진짜 영화관이네? 카페인 음료? 고농축? 잠깐만, 저거를 한 번에 다? 아, 안돼. 야, 저거 위험하다. 저거 마시지 마. 으아, 사약이다, 사약. 지인인데 딸 이름이 예지인 줄 알고 예지야 그러니까 예거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예거예요? 진짜 예거네. 그래서 진심인가 했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의 약자래. 예걸. 아, 멋있긴 해. 예걸. 딸 이름이 예걸이야. 예걸. 좀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약간 애매하죠. 거기 없는 예걸. 자,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우리 청자가 한 말입니다. 저는 한 말 아닙니다. 붓바 만져도 안 커지는 것 같은데 커지는 거 맞아 이거? 에이 야발. 그거 다른 사람이 만져야 커짐. 본인이 본인 붓바를 만지면 만져야 하는 곳이 제대로 안 만져진단 말이야. 그래서 붓바 커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붓바를 만져줘야 되거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네 붓바를 만져주면 커질 텐데 어때? 붓바 커지고 싶지 않아?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이상한 가임. 봐봐. 뭐예요? 리산 알가임! 리산 알가임! 발렌시아가 팔찌라고요? 진짜 저렇게 하고 댕기는 거야? 저 뭐야? 발렌시아가 테이프? 아, 저러고 댕기는 거야? 아, 팔찌야 저게? 뭐야 이건 또. 아니, 저거 저렇게 하는 거 맞냐고. 위에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띠 아니냐고. 머리띠. 이 키링 카드 케이스 이거 얼마게요? 48만원. 이거 얼마야? 100만원.
100만원? 이거 그 머리핀 두 개 세트에 42만원. 와, 태그 트라우저 체인 91만원. 어떻게 91만원이지? 레어 대신 살짝 익히기, 미디움 대신 적당히 익히기. 한글을 쓰자 이거죠. 저는 솔직히 한글 쓰는 거 좋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앞으로 제2공용어로 만들 정도로 영어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홍콩인지 어딘지 거기는, 싱가포르인지 어디는 영어도 되게 잘하잖아. 인도도 약간 그러지 않나요? 영어 잘 쓰지 않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영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한국어도 하면서 영어도 하는. 저는 그냥 레어는 레어로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로 가야지. 약간 개량되거나 패션 용도 롱디 한복 가지고 전통 따지고 욱한 놈들이 적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한복 역사 고증 같은 거 좀 덜어내도 된다니까? 일본 애들이 왜 사무라이가 그렇게 찰랑거리냐고 시도 때도 없이 시비 걸었으면 저 만화들은 흥행이나 했겠냐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 사무라이 헤어스타일 애니메 리얼 사무라이 백댄. 이런 거 별로 안 예쁘잖아. 하긴 닌자 이미지를 봐도, 아 닌자 이건데? 진짜 닌자는 이렇다. 내가 이번에 닌자의 숲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거든? 닌자라고 하면 안 된대. 닌자는 뭘 모르는 애들이나 닌자라고 하지 원래 시노비래요, 시노비.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냥 심부름꾼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힘이 어느 정도 약간 저렇게 구라가 필요하다? 일본말로 하면 후까시? 포도주 유출로 이탈리아 마을 수도에서 물 대신 와인 나와. 보아라, 이게 진자스다. 이더리움 저번에 좀 캔 거 한 얼마 가지고 있긴 한데 좀 요즘 오르고 있긴 하더라고. 뭐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꺼내는 방법을 몰라서 꺼내는 방법 모르고 그냥 코인 들어가 있네만 볼 수 있어요. 그냥 핸드폰에서. 아니 이거 어떻게 꺼내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가지고는 있어 내가. 아니 얼마 안 가지고 있다니까. 한 6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 있네. 원래 내가 이거 캤을 때 당시에 한 70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 됐네. 근데 이거 꺼내는 방법을 몰라 이거. 이거 어떻게 꺼내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140만 원 있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요. 이때 제가 한 3달인가 4달 정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재미삼아 채굴을 해봤는데 전기비가 더 나왔어. 전기비가 더 나왔어. 그래가지고 전기비 저거 하려면은 저거 돈 더 나와야 돼요. 디즈니랜드 처음 갔대요. 무릎에 다 뭐 하고 있네? 뭐죠? 아파서? American when they have to walk the first time in their adult life.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걸어야 할 때. 아, 잘 안 걷는다 그런 얘기구나. 디즈니랜드가 너무 길어서 오래 걸어야 돼서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등산할 가입. something amazing AI. 오, 이제 그림까지 그냥 그려주는 거야? 실시간으로 옆에서 그려주네. 저 더 뭐 크게 안 됩니까? 더 큰, 네, 뭐 더 그 저기 그 있잖아. 아니 그 있잖아. 와 대박이다. Start drawing here. 이렇게. 안 되네. 아씨 뭐야 이게. 안 되잖아. 아, 스폰 피킹해서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 야, 내가 잡았어. 내가 서바이트 잡았어. 게임 터졌어, 얘들아.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강요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들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